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한국의 정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왜이 음악은 정악이라 하냐? 발을 정지하고 그러면 다른 음악은 바르지 않단 말이냐?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아정한 음악이다. 그러니까 우아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클래식, 그 서양에는 클래식이라 하잖아요. 오히려 클래식이 좀 맞나?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아니에요. 엘리트 아트 뮤직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동양에는 계급 의식이 많았거든요. 예, 그 가장 극단적인 계급 의식이 인도에 있죠. 카스트 제도인데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궁중이라든지 지배 계층의 음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성악을 볼게요. 성악의 정악에는 이제 가곡, 시조,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곡 하면 홍남파의 가곡 뭐 이런 거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정악에 가곡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시조를 볼게요. 왜냐하면 시조가 더 원형이거든요. 그 시조는 이제 우리 시조를 삼구로 되어 있는 거잘 아시죠? 그 시조는요. 그 무반주로 그냥 시조 읊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길게 느려서 읊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장구도 치고요. 그리고 악기 하나 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무릎으로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시조하는 모습이고요. 옆에 장구가 있지요. 그다음에 가곡은요. 아주 이건 정말 이제 갖추어서 합니다. 예, 장단 절두라든지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악기도 이렇게 딱 이제 우리 한국 전통 악기 기본 편성이 딱 이게 하나씩 다 있는데 이걸 단제비라고 합니다. 복수 편성이 아니죠. 이제 주로 이렇게 실내악 편성의 반주를 합니다. 가사는요, 사설이 길어요. 그래서 가사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정해진 그 장단 절주가 있습니다. 예, 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시조입니다. 초장, 중장, 조장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알지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구질이 우지진다 하는 게 이제 1장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2장. 그 다음에 종장, 마지막 장, 3장이죠. 제 넘어 사례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이렇게 시조의 3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조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가곡은 똑같이 그이 시조 가사를 하는데 동창이 밝았느냐, 요게 1장. 그 다음 노고질이 우지진다, 2장. 3장이 소치는 아희는 상기, 이게 이제 3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주곡이 있습니다. 그걸 중려음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 항상 제일 처음에 석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모 이거를 아주 길게 해서 1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례긴 밭도 언제 갈려 하느니 이건 이제 5장을 하고 또 후주가 길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5장 형식인데 악기도 보세요. 앞에 가곡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뒤에 악기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죠. 이걸 갖추어서 형식도 이렇게 아주 정해진 그런 틀에 맞추어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장단이 있는데요. 이 장단을 치면서 하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가곡 한바탕이요.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삭대엽만 남았어요. 삭대엽만 해도 20몇 이런 악곡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요즘 들으면 엄청 느리죠. 예, 이게 이제 장단인데 시조는 8박. 5박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정관부가 있죠. 처음에 더, 엉, 덕, 쿵, 쿵, 덕, 쿵. 우리 1학기 때 장단 배웠죠. 이게 8박입니다. 5박은 더, 엉, 덕, 쿵, 덕. 이렇게 장단을 칩니다. 이게 이제 시조 하는 그 시조창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제 가곡에는 16박 10점. 그러니까 박은 16박인데, 16칸이죠. 그러니까, 더, 엉, 덕, 쿵, 덕, 덕,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을 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가곡의 그 모습인데, 여기 이제 오늘 요즘 한국 가곡의 명인이십니다.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출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 영광이죠. 이분을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 가곡이 이제 뭐 삭제연만 남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남창에 대해 이렇게 곡들이 그 악조입니다. 우조에 이제 초사기, 이삭, 중거 이렇게 여러 곡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총 24곡이 있습니다. 여창은요, 15곡이 있는데요. 이런 곡들을 이제 이렇게 가곡하면 주고받고 여성 한 번, 남성 한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양반들이 이 가곡할 때 초저녁이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한답니다. 예,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음악을 좋아했어요. 여기도 명인 김연기 선생님께서 하시는데요. 이 가곡, 전통 가곡은 굉장히 우리가 접하기가 어려운 그 장르이기 때문에 꼭 출연해 주십사고 이렇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27곡 중에서 마지막에 태평가를 하는데요. 이때는 두 분이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 합창 아니냐 하는데 두 분이 하기 때문에 병창이라고 했습니다. 합창은 막 몇십 명씩 하고 이러죠. 네. 자, 그럼 이제 가사는 그럼 어떤 거냐? 가사는요, 가사도 이제 전문 가객이 노래합니다. 근데 사설이 길어요. 예, 이 가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유래가 대부분 조선 후기에 생겼다고 해요. 가곡은요, 고려 시대에 정과정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길지요. 근데 가사는 이렇게 후기에 생겼고요. 현재 이제 12곡이 전하기 때문에 12 가사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장단도 이제 6박 장단이 있고 8박 장단이 있는데 6박 장단에 8곡, 8박 장단에 4곡 이렇게 해서 12곡입니다. 춘명곡, 백구사, 뭐 수양상가 이런 곡, 또 매화타령 이런 것도 아주 유명합니다. 권주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주는 어떻게 하느냐. 시조하고 좀 비슷한데, 좀 이렇게 조금 여기 보면 수성가락이라는 게 있죠. 시조도 수성가락으로 합니다. 수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가사가 반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사람 그 선율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수성가락이다 합니다. 이제 음악적인 특징을 보면 경기도 지방하고 서도 지방의 그 통속 음악, 통속은 그 유행하던 그런 음악이죠. 그런 것이 이제 혼합된 양상인데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서도 지방은 고려 시대에 도성이 있던 곳이고요. 경기도는 조선 시대에 도성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성에는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예술, 음악 이런 것을 향유하는 그 문화들이 이렇게 가사로 생겨난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악 중에서 성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